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함께 마음 다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한반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반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북한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남한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죄악은 떠나가고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저 북한을 구원하소서. 주께서 저 북한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북한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저 북한의 지하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내려주소서. 우리 북한 기도 첫 번째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1번 같이 읽고 2번까지 같이 읽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와 탈북민 6명, 김전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됨으로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모두 풀려나게 하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제재가 종식됨으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의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소서.
그래서 전 국민적인 기밀과 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소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 동포들의 영유 구원을 위해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이 여섯 가지 우리가 계속 2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일창 힘차게 하고 여섯 가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벌써 7년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호 김국계 최충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고현철 김현아 함진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 저들의 생사가 주님 앞에 있으며 저들의 생사복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시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택에 기다리는 가족과 국민들 품으로 하나님 저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고 있는 북한 정권을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지금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지 주님이 보시고 하시오니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심령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북한의 세습 독재와 아버지 김일성과 우상의 신격화로 말미암아 아버지 북한 전역에 아버지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38,000개의 동상과 모든 우상들을 일시에 철거될지어다 일시에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장면을 우리가 전 세계가 아버지 어느 날에 아버지 하나님 목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의 김시일과 우상 숭배에 제약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저들이 아버지 우리와 같이 아버지 자유롭게 예배하며 아버지 내 저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저 무슬림 땅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아버지 유럽과 아버지 저 하나님 주님 대륙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아버지 예루살렘 아버지 백두 예루살렘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교에 아버지 로드에 하나님의 저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북한 땅 방방곡곡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칼처럼 아버지 하나님 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함께 북한 동포들에 대해 외면하고 기도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악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로 북한에 대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대신 받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송 아버지 돌려제 찬송을 가로채 아버지 우상 숭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북한 기도 두 번째 우리가 읽고 기도합니다. 지난 10일 새벽에 열린 북한 열병식에서 북한이 이전보다 더 커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신형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각종 군사적 도발들이 무력화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국방이 되어주소서, 한국계 성도들이 조국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부와 국민이 국방과 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소서. 세 번째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피살 사건에 대하여 유엔의 남북한 당국의 공식 서한 발송 등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진실 규명을 위해 합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진상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소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자국민이 살해당한 것에 대해 온 국민이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을 깨닫고 북한의 만행에 대해 합당하게 대처하게 하소서. 예, 2번과 3번 우리 주여 일청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 북한이 또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개발하고 연구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아버지 잔성 한팔단 발사 탄도미사일을 아버지 의기양양하게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다시 한번 또 공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미사일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미사일로, 우리의 기도의 미사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정격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무기가 무력화되게 하시며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 북한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저 북한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친히 이 나라의 국방이 되시고 안보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계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에 아버지 정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 편협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 쉬는 자를 범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정부와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이 국방과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에 의해서 아버지 피살되었고 아버지 기름불에 불살라졌습니다. 아버지 이 원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정말로 이 비극에 대하여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아버지와 마땅히 대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하여 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국민들의 이런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같이 아파하며 같이 슬퍼하며 같이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대한민국 4번, 5번, 6번 이어서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4번 읽습니다. 낙태에 대해 침묵했던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 못하는 태아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게 하소서. 그래서 위정자와 모든 국민들이 태아는 생명이며 낙태는 살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교회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14주 이내에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사회 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낙태법 개정 입법 마감일인 12월 말까지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낙태 위기에 있는 태아들의 피난처를 주님 예비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들을 지원하며 한국교회가 미혼모들의 출산을 섬기고 태어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게 하소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19 종식과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13일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나 교회 대면 예배는 수용인원 30% 이내로 허용하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으로 인해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한반도 정세를 다스려 주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종전 선언 위험성을 깨닫게 하소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3대 세습 살인 독재 정권에 대하여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바르게 대처하게 하소서. 예, 우리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청하고 4, 5, 6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낙태도 생명인 것을 낙태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정말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니요. 아버지 14주 이내에 아버지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그는 아버지 한 인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정을 재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생명을 보존하시는 주여 아버지 이 나라의 낙태 아버지 하나님 법 폐지를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것이 허용되면 또 얼마나 더 아버지 많은 아이들이 낙태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10월 12월 말까지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정말로 생겨진 어떠한 형편과 어떤 처지와 상황으로 아버지 생겨졌든지 간에 아버지 이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아버지 낙태법 개정안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이 나라 국가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자기 자녀들이 귀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남의 자녀도 귀한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를 아버지 하나님 듣고 하나님 합당한 개정안이 나오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태아들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해답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땅을 아버지 고쳐주소서.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금식하며 철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는 길은 한국교회가 아버지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교회 아버지 대면 예배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30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교회가 말거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스갯소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세계 아버지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그들의 교회를 믿고 아버지 목사들을 믿고 성도들을 믿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고 세계교회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아버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아버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 일에 얼마나 아버지 어리석고 그 일에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하나님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는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계속 아버지 하나님 언급함에 그 위험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자기 일에 충실하였던 한 민간인을 살해하고 핵감미사일을 개발하는 저 3대 세습의 살인 독재 북한 정권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고 간하여 주옵소서. 그 정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는 위정자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국민들이 아버지 이 사태의 경각심을 아버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세계에서 최대 빈민국 중에 2위를 차지하였던 이 조선 땅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사들을 아버지 파송하여 보내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편만케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불어닥친 이 위기를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여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모든 기도에 주께서 금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저 북한 땅의 구원을 끊임없이 아버지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침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코로나는 질병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그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또 한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25년 전에 북한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 탈북하게 된 그 사유 어찌 보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예비하셨습니다. 저희도 북한 땅에서 그렇게 이 지금과 같은 이런 엄청난 재앙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그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고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처럼 저는 정말 에서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였던 저는 그렇게 죄인 중에 계수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죄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2013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하나님 은혜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탈북민들과 함께 옥토바 교회를 섬기고 있는 크리스티나 김전도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북한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못 사는 것이 가난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도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존재를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정말 출탈북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탈북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는 이제 당당하게 택시 앉아서도 말소리가 달라서 어디 중국 분이세요? 아니요, 전 탈북민이에요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제 신분을 저는 자랑하고 다닙니다. 네, 이렇게 저는 북한에서 평안북도에서 저는 오남매중 둘째 딸로 태어났고요. 저희 아빠는 그때 그 화학공장에 다녔어요.
그 화학 공장이라는 것이 그 살인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다 보니까 생명의 위험감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못 나오게 했어요. 그 북한 당국자들은 한번 화학 공장이나 군수품 공장에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합니다. 할 수 없이 저희 아빠는 나오기 위해서 그 가족들과 헤어지고 저 북한 당국에게는 충성 맹세를 하고 러시아에 가서 벌목하러 가겠다고 다 충성 맹세를 하고 3년 동안 러시아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3년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너무도 물이 맞지 않고 너무도 추운 지방에서 저희 아빠는 정말 2년 반 만에 돌아왔지만 머리가 다 빠지고 정말 병만 남고 그렇게 쇠약해서 돌아왔는데 2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 1원도 없이 그냥 그 빵 러시아 빵 세 박스에다 중고 시계 두 개에다 사진기 중고 사진기 이렇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때 그 노동 착취 당하는 줄도 몰랐어요. 어머나 러시아 빵 가져왔으니까 오야 부러워서 너네는 썰은 빵도 먹냐 하면 막 부러워 오히려 저희가 부러워했었는데 나중에 저희 아빠가 이제 두문두문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막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서 콧구멍에서 얼음을 까내면서 일을 했지만 단돈 1원도 월급 하나 1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 북한 땅에서 우상 숭배 그 오직 김씨 일가만을 위해서 전 국민이 수천만 명의 그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땅에서 살면서도 그것이 고난인지 그것이 착취인지 그것이 인권 침해인지도 모른 채로 저는 살다가 정말 그렇게 지옥 열차에 살다가 정말 죽을 수밖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 북한 땅을 버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오늘도 제가 와서 저기 보면서 Let my people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말씀을 저도 2018년도에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저 요즘에 그 코로나 19 이 상태를 보면서 25년 전에 제가 북한을 탈북하기 전에 그 코레라라는 그 전염병과 기근과 그 열과 메뚜기 재앙과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당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있었던 열 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 25년 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게 하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25년 전에 그때도 코레라거든요. 코레라는 설사병이었는데 25년 전에 그 코레라는 저 북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지만 이 코레라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또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아마 깐부기가 뭔지 모를 거예요. 저희 북한에서는 그때 저희가 이제 한창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을 심으면 광냉이를 옥수수를 심으면 계속 깐부기가 나는 거예요. 그 깐부기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그 깐부기 뚜들라 그런 동원도 많이 다 우리 북한 분들은 아십니다. 그 깐부기가 뭔지를 그 재앙인 것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모스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북한 땅에서 당하는 저 고통들 저거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악한 저 김씨 일가가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자기의 노예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마귀의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북한 땅 저 김씨 일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과 이런 재앙들 통해서 통로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눈도 보면 옆집에서 연기가 안 나요. 굴뚝에 연기가 안 나서 문 열고 두드려서 보면 그 집은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3일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 3일이면 다 온 가족이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로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코레라 이 집에 누구의 코레라 설사만 설사한다 하면 한 3일 있으면 항문이 열려서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죽은 시체가 막 무더기를 보이고 길을 가다가도 누워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무수히 보여지는 그때 우리는 탈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는 우리가 멸망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뽑아서 그 땅을 탈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98년도 저도 이제 그 한창 재앙이 일어 350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때 당시 고난의 행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축복의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98년도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왔지만 왔지만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스토리는 정말 결단코 꽃길이 아니라 그런 많은 순환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98년도 탈북해서 중국에 갔더니 어떤 인신매매꾼들에게 의해서 시골 마을에 이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조차도 저는 그 김 씨에 대한 그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비록 제가 국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팔려온 몸이고 어느 순간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붙잡혀야 될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마음속에는 뼛속까지는 김 씨에 대한 그 우상 숭배가 세뇌됐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아우 쟤네는 저 북한에서 얼마나 힘들어서 무슨 나 풀도 막 무슨 돼지풀이고 뭐 이거 다 뜯어 먹었다면서 그리고 나무 껍질도 먹었다면서 아우 어느 미친놈이 그런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미제와 남조선 계례도당들이 우리 저 북한을 지금 헐뜯기 위한 그 요원비행이라고 막 눈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제가 그 중국 주민들하고도 막 싸웠어요. 그러던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아날로그 TV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TV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아 이상하다. 북한에는 저 남조선이 그렇게 못 살아서 띠띠빵빵 내 동생 하늘 우리가 뭐 물자도 날라주고 도와준다는데 저렇게 멋있고 야 집도 보면 막 너무 이층집을 너무 멋있는 집이 돼서 야 한번 나도 저는 남조선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 그리고 이 남아 문화가 또 너무나도 저는 이제 그게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저 북한 같았으면 여자들은 항상 막 짐벗다리지고 그 장사해야 되는데 남한 분들은 남자분들도 부드럽고 여자분들은 오히려 막 더 세고 이러니까 야 나도 여자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진짜 여기서 너의 좀 물건 짝처럼 팔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 나는 남조선 가고 싶다 이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우연히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그 브로커의 이제 연락을 받고 딱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 브로커가 아니라 스파이였습니다. 시골에서만 박혀서 살다가 그분이 알려준 그 도시를 이제 약속 장소에 버스 타고 나왔는데 기다린 사람은 사복을 한 이제 중국 공안이었는데 딱 이제 저를 보고 자기랑 같이 가서 이제 그 확인을 하자는 거고 그러면서 난 여기 누구 기다려야 돼 하니까 그 신분증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막 이 다리가 막 주저앉아지면서 나는 제발 잘못했으니까 난 좀 잡아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8년도 탈북해서 한 몇 년 동안 흘렀어요. 한 6년 만에 제가 이제 그 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막 보내지 말라고 내가 가면 우리 가족들 다 죽는데 제발 나는 북한만은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 중국 공안이 야 그러게 왜 집에서나 어섭소리 살겠지 응? 한국 간다고 그렇게 나와가 끼바라 나와가지고는 우리도 신고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막 이 눈앞이 삭감했어요. 아우 다시는 푸른 하늘 보지 못하겠구나. 아유 어떻게 괜히 내 한국 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을 길을 찾았구나 하고 막 진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아무리 내가 절망 중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정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끝내 저는 이제 상상하기도 끔찍한 저 북한 땅으로 북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6년 만에 이제 6년 만에 딱 북한을 갔는데 언성으로 갔어요. 저는 북한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언성 지역을 못 가봤어요. 근데 언성에 딱 가니까 막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쌍욕에 막 우리를 짐승처럼 이빨을 막 차고 막 이 갔나 저 갔나 하며 그 고문 상상도 못했던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이제 막 그런 고문도 당했어요. 알몸 고문도 당하고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언성 보이부성 주는 그 소금 냄새 나는 그 국물 저는 나중에 한국 와서 알았어요. 그것은 뭔지 계속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뭐길래 언성 보이부성 주는 저 중물이 그렇게 소금 냄새 났을까? 나는 옥수수 국수를 삶아서 풀어진 변질 가서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알고 봤더니 그 저 북한에서 술을 만드는 게 다 이렇게 술을 이렇게 숙성시켜 가루를 풀 가루를 숙성시켜서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술 만들 그 술 깡지를 풀어서 줬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가 먹다 보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와르르 와르르 끓고 막 그 먹는 순간에 이제 막 소면 쫙쫙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코로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처럼 그렇게 설사병이 났거든요. 그렇게 이틀 동안 설사하다가 3일 만에 제가 정신을 그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 는데 어느 몇 시간 지난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이렇게 겨우 떠 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어마마마마. 야, 이게 살았네. 살았네. 명두일다 막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 되니까 그 보이부 직원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한밤 밤중이었거든요. 그러면 야, 너네 거기서 왜 소리를 질러? 막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저랑 같이 붙잡힌 그 죄인들이 아 새벽에 얘가 죽었던 애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 저는 누워서 이렇게 눈 겨우 이제 눈만 눈꺼풀만 뜨고 있는데 그래 저 머저리 같은 거 나는 저가 난 명득을 다 대지지도 않았니 막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야 내가 그래도 중국 땅에서는 한 6년 동안 그래도 당과 수령이라고 조선민주주의 이민공화국을 내가 응 그렇게 막 아니 그냥 지키려고 애 몸부림쳤는데 그래도 제 자기 나라 백성에만 그 땅에서는 저를 죽지 않고 명도 기록을 살았다고 오히려 저를 그런 벌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야, 내 이 악마 같은 나라, 이 잔인한 나라를 내가 세상에 알리지 않고는 내가 죽을 권리조차도 없다고 무조건 내가 살아서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보위부에서는 이제 저희는 바깥 출입이 없기 때문에 도망칠 구멍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나는 살아야 되지 살아야 되지 살아야 되지 하니까 제어에게 생각했던 게 도망쳐야 되겠구나. 제가 무조건 여기서 도망치는 길만이 난 살지. 왜냐하면 저는 한국으로 가자고 잡혔기 때문에 4년이라는 그 판결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4년 징역형을 딱 찍고 나갔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으면 저는 살아서 못 나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위부에서 나와서 그 꽃밭구라는 데를 이제 또 있어 강제노동. 그러니까 강제노동하고 그러니까 총진 직결석 더 직결석까지 가기 전까지 거기 머물면서 저희를 강제 노동시키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왔을 그 한 45일 만에 이제 이동됐을 때 저는 굉장히 연약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영양실조로 다 항문이 풀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신체 그다음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소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눈앞에 막 이렇게 막 환각이 막 보이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신만은 무조건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 이게 딱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 강제 수용소 그 꽃밭구에 왔을 때 이제 저를 처음에는 일하려다 안 부르는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그런데 제가 막 손들어서 일하러 가겠다고. 저를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이 호야기 같은 거 나 무슨 비실비실한 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손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하러 가면서 딱 이게 그 주변을 이제 스캔을 했어요. 어디 쪽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지.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하던 지역은 그 주민부라 그 동네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동안 스캔하고 이제 그 3일째 되는 날에 결단을 해서 오늘은 무조건 이날이라고 그리고 그 선생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휴식 시간에 저 배 아픈데 화장실 가겠습니다. 야 이게 안 나 이게 다 싸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배 아프 대변 보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상황이 저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마 그 사람도 제가 너무 비슬비슬하니까 어디 도망 못 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게 다른 데는 이제 막 허위병 그런 거 버처병들 따라서 보내는데 저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탈출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꽃밭구 안에서 누구랑 같이 약속을 했어요. 두 명이. 그래서 해보고 그랬거든요. 오늘 그날인데 오늘 날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얘도 따라 저는 혼자 화장실 간다고 손 들었는데 그분 그 여자도 이제 따라 나왔어요. 그 따라 나온 줄도 모르고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고 찾다가 딱 구빈들을 돌면서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 뛰는데 막 지금 전 그 사람들한테는 들키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저기 도둑놈이 아니면 그 꽃밭에서 도망친 사람 이 두 대낮에 도망친
뛰어간다는 게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없이 뛰니까 막 이렇게 하던 게 뒤에서 내가 따라온 애가 지금 머리가 뭐지 이렇게 염색해가지고 중국에서 염색해가지고 이렇게 노란 염색이었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염색 자체 칼라 염색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나는 혼자 도망쳤으면 괜찮 안 들켰겠는데 얘가 같이 도망치다 보니까 얘가 칼라 물고 야 저기 꽃받고 생이 도망쳤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발견하고 야 추격하라 이러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추격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추격하는 소리 딱 듣는 순간에 난 지금 붙잡혀 죽었구나 하고 막 진짜 앞에 막 별이 보이는지 뭐 옥수수 보이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막 뛰다가 이제 딱 보니까 막 나주마나간 언덕이 보이는데 거기 옥수수 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도 모르게 막 납작 들어가 엎드면서 그때 제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팔려가서도 너무 워낙 시골 동네다 보니까 선교사도 없었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이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저한테 전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막 들면서 나 옥수수 밭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막 너무 긴장해가 딱 엎드리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밭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왜냐면 대낮에 도망치다 우리는 추격 당했기 때문에 그 밭에 들어가는 거 보수니까 야 이간 나들이 이 강행의 밭에 들어갔으니까 한 고랑씩 훑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 한 고랑씩 지금 훑어서 하는데 막 그 이제 막 와삭와삭 하고 훑는 소리 나면서 딱 보니까 발자국 소리 막 나는 거 보니 옆 눈 한쪽 뜨고 보니까 지금 이 한 몇 고랑 사이에서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숨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나중에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 다윗 오빠도 똑같은 저와 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 사울한테 쫓길 때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사울을 봤지만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그 완악한 자들이 눈도 가려주신 하나님 정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그 절망 중에서 그 옥수수 밭에 뛰어들어가 숨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근데 조금 있던 게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야 점심시간이다 내려와서 밥 먹고 양쪽에 버쳐 세워놓고 양쪽에 세워놓고 너네 다 내려와서 밥 먹고 저가 나를 잡아서 죽이자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소리 듣고도 못 움직였어요. 딱 엎드린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막 한 몇 거랑 서서 소리 나는 거. 야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제가 숨었던 그 옥수수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내가 나 그 옆에서 지금 지킬 거 있잖아. 아니야 자기 나왔대요 옥수수 밭에서. 그리고 싹 일어나면서 막 옥수수 대가 흔들려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 소리.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 엎어놓고 그렇게 다 내려갔구나. 그리고 싹 헤쳐서 나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옥수수 밭에 정말 우리가 앉아는 이 자리 그러니까 개인들이 풀뿌리 뽑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북한에서 소토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소토지에 혼자도 아니고 둘이 숨어 있었는데 그들이 눈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거기서 살아났어요. 거기서 살아났고 거기서 잡히지 않고 얘랑 같이 이제 뭐 한 산동성을 넘어가지고 큰 이게 농장 밭은 커요. 그 농장 밭에서 한 이틀 동안 숨어 있었어요. 낮에는 강냉이 떼를 꽂고서 먹고 배고프니까 그리고 한 이틀이면 저는 북한의 그 시스템 조금 아니까 한 이틀 동안은 이제 가택 집집마다 이제 그 뭐지 가택수색 하거든요. 그 가택수색 하면 우리 내려가면 잡히니까 야 우리 여기서 이틀 동안 숨어 있다가 이틀 만에 내려가서 두만강 건너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숨어 이틀 지나서 이제 몇 시쯤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두운 깊은 밤에 이제 둘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두만강을 찾아 따내야 되는데 언성 워낙 언성이라는 그곳을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못 다녀 봤으니까 어느 게 뭐 두만강이고 어느 게 그 언성에 있는 강인지 모르니까 이 길에서 야 이게야 저기야 하다가 누가 전지 딱 그 뭐지 라이트를 딱 붙이는 거예요. 전지 불을 딱 비치던 게 쏙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마을 보이대 마을 순찰대가 지금 우리를 딱 이게 뭐 좀 야 이건 아주 쏟아던 게 딱 비쳐던 게 또 이분 때문에 또 잡혔죠. 이분 이때 또 발견된 거예요. 그 머리가 칼라머리니까 아 이건 나 이 도강제들이구나 이러면서 또 오라고 우리 또 다시 붙잡아가지고 다시 저희도 그래도 다행히 꽃받고 들어갔어요. 저 보이부 들어갔으면 한 40월 동안 또 있어야 되는데 꽃받고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일 하나도 못 가고 있다가 이제 한 며칠 후에 도지 결소에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나는 영원히 전 하늘 정말 푸른 하늘 못 보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전 완전히 나를 포기했어요.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결소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한 감옥에 잡힌 할머니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인 그 중국에서 이제 잡혀왔는데 정말 너무 우리 북한 분들은 알지만 너무 작아서 한 6명, 7명 앉아도 꽉 차는 그런 방에 그때 당시 제가 북송 당하던 그 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 나가기 때문에 한 30명 이상 짓고 한 호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는 곳이 우리가 잔다고 하면 막 우리 지구재굴 누워서도 한쪽 발은 한쪽 사람 이 배 위에 올라가고 입에 막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좁은 그 허실에 정말 한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딱 보면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아, 우리는 다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얼굴을 보면 그냥 진짜 막 다 우거지상이 되는데 그 할머니만은 너무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가서 그 할머니 옆에 가서 꾹꾹 찌르며 그랬거든요. 아, 너는 여기 어디서 하니까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서 또 이렇게 북송당한 말 하면서 나는 곧 나갈 거야 이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나가는 거야. 자기가 처음에 이제 스토리를 말한 게 자기는 중국에서 공주를 살았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어요. 에이 뭐저라 뻥치지 마. 우리는 그 감옥에 잡히면 일단 할머니든 딸이든 손녀든 상관없어요. 다 이 같나 저 같나 이름이 없어요. 다 니나들이 그냥 반말 쓰거든. 그러니까 야 이 막 뭐더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나도 20대에 가서도 팔려갔는데 다 쪼글쪼글 늙은 게 무슨 공주야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아빠가 물어봤어요. 야 나도 이번에 가면은 너처럼 공주처럼 좀 살게 해달라 하니까 알았어 하던 게 그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래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더니 기도 성령 하나님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기도하는데 이제 처음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떠서도 괜찮고 눈 감아서도 괜찮은데 새벽부터 하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 무슨 난 모르는 게 내 뭐 내가 몰라서 몰라니 모르니까 몰랐지. 그래도 이 할머니가 공주처럼 살았다니까 그 할머니 공주 삶이 제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리고 내 소원 다 말하고 마지막에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진 더직결소까지 나갈 때까지도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상황이라 그 더직결에서도 저를 일하려도 못 들고 나갔어요. 너무 이렇게 영양실조돼서. 근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할머니랑 같이 똑같이 그 할머니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동안 할머니가 시킨 대로 했어요. 저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가 뭐겠어요?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머니가 시킨 대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찾아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거 죄송합니다.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가자면 내 가족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했는데 3일 만에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제 딱 아침 이제 밥 먹고 그날 작업하려 나가는 사람들 명단을 부르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유 또 오늘 또 너희처럼 끌려가서 죽었구나 아니면 또 숙회에서 도망칠까 막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나갔는데 그날이 이제 나간 첫날에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도 그러니까 그 악한 자의 눈에도 어찌 보면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어전 작업 중에 이제 휴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야 이간나 이 뭐죠 허약 같은가 나 너는 여기 친척이 없니 이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친척이 가족 있다고. 그래 하던 게 나는 그저 그렇게 말만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다 알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당일 날 이제 또 찾은 거예요. 그 있다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아, 그 할머니가 시킨 대로 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영하네.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 그 예수님인지 그 사람이 진짜 그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되네 하고 그 할머니한테 내가 신세가품 한다고 그날 저녁에 이제 주는 그 음식을 절반 먹고 절반 싸가지고 들어와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야, 이노치야 니도 니 진짜 시킨 대로 했는데 난 내 동생 찾았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쥐고 막 눈 감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때 아마 기도했나 감사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3일 만에 정말 제 가족을 찾았고 하나님 또 제 가족을 통해서 저를 그 감옥에서 두 달 만에 이제 빼내주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절망 중에 정말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환난 중에도 그 절망 중에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런 감옥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적같이 감옥에서 나왔고 또다시 재탈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지옥 같은 나라에서 저는 몇 년 동안 그래도 중국에서 살면서 말을 마음대로 했어요. 아우 저 시진핑 무슨 아우 저 중섭 뭐 누구 뭐 이렇게 막 말이랑 했는데 이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중집범 수행소 끌려가야 되지 어디 가고 싶어도 통행증 있어야 되지 정말 나라 전체가 그런 감옥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를 권해준 저를 도와준 그 가족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다시는 탈북 안 하기로 곧 약속을 했지만 탈북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쥐약을 두 봉지 사가지고 이번에 가다가 잡히면 무조건 죽어야지. 내 상상도 하기 싫은 그 끔찍한 그 감옥 생각을 하니까 막 더는 이제 감옥에 잡혔다면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그 정말 제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잡히면 무조건 죽어야지 하고 정말 쥐약 두 봉지 사가지고 딱 뒀고 두만강 앞에서 그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준 하나님 이 두만강 무사히 건너게 해줬어요. 이 북한에서는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 이 두만강만 건너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막 이렇게 그게 소원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만강에 첨벙첨벙 누구 경비대도 끼지도 않고 누구와 약속도 하지 않고 오직 지약 두 번만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 두만강에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마저도 들어주셔서 무사히 두만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딱 건너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내가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너왔는데 중국에 그때는 선교사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해서 며칠 안 돼서 제가 이제 시내 쪽으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전도하신 분은 탈북민 집사님과 그 중국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딱 우리 집에 이제 가정 방문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가정 방문 와서 나를 이렇게 딱 끌어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해요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전율이 쫙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한테서도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북한 당국자들은 우린 노예였어요. 우린 충성하다 목숨 바쳐 충성하다 이런 말만 했지 정말 그 누구한테서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남남이 나를 끌어 안으면서 사랑해요. 너무 많이 고생하셨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도 모르게 막 찌릿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그 처음 보는 분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쏙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한테 성경책 한 거 선물로 주시면서 북한의 김씨 일가의 김일성의 부모들로부터 딱 역사를 풀어주는 거 한 3시간 동안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귀가 막 열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강반석이 아니고 뭐나 강신이었네. 막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말씀 거절도 찾아주시고 요한복음 그 말씀 베드로의 그 고백도 딱 들어서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것이 반석인데 강반석이 반석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김일성 때 김일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저 우리 북한이 고통 당한다고 그러면서 그 처음에는 북한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 말 쫙 하고 마지막에 나도 탈북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어머나 근데 언니는 어떻게 오자마자 나는 중국에서 예전에 북한에 잡혀가기 전에 몇 년 동안은 그 시골짝에 박혀서 뭐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는데 참 편하게 살았겠다 이렇게 막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서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2013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중국에서 또 소원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한국으로 오려다가 잡혀 나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도는 뭐였냐면 그 제가 하나님 만나고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이제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전에 탈북자들은 중국에서는 다 예수님 믿다가도 한국 가면 다 뭐 세상에 빠져 산답대 막 이러면서 저를 보고 지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저에겐 딱 거부감으로 느끼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변하면 어쩌지?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고 정말 주님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곳에 갈 수 있다면 평생 제가 저를 주님 일만 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직업을 잡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탈북을 딱 그 중국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 위험한 순간마다 다 공안들이 눈도 가려주시고 정말 스토리도 너무나도 좀 그 기가 막혀요. 그 모든 그 역경석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신학을 하게 되었고, 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오토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아픈 간증이 또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저는 무사히 감옥에서 나와서 중국에서 있는 동안에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저를 살려줬으니까 그 가족한테 육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연락 오면 저는 이제 무조건 돈을 보내주고 이제 무조건 막 전화만 오면 돈 보내주고 그때 당신 저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었거든요. 근데 전화 자체가 워낙 짧게 통화하고 다 도청이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냥 얘가 요구하는 대로 돈 보내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내 동생이 그 나를 감옥에 꺼내준 그 동생이 지금 감옥에 잡혔다고, 그 감옥에 정신 지켰어. 그런데 지금 사고를 당해서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도,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 감옥에서 죽은 시체를 받으니까 저희 아빠가 충격을 받아서 그 며칠 못 가서 이제 내출을 주로 쓰러졌는데, 이수 만에 이제 또, 그러니까 같은 해제 큰 동생 잃고 아빠를 잃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아빠를 영원히 정말 이 땅에서도, 그래도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육신이 끊어졌으니까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말 3일 동안 제가 막 몸부림치며 울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막내 동생이 또 왔었어요. 저를 찾아서. 그리고 저희 막내 동생이 왔을 때 저는 그 동생을 저희 집에다 하룻밤도 안 재봤어요. 그리고 저를 그 케어해 주시고 저에게 복음 제시해 주신 그 선교사님 집에서 5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올 때 야, 눈에 그 북한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강직하고 얼마나 독 있는지, 얘가 막 눈에 독이 꽉 차 가지고 올 때 그 나쁜 것도 가져왔었어요. 칼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마약도 가져오고, 그 마약을 저는 그 자리에서 다 화장실에다 쏟아 버리고 저를 선교 센터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집에 미션홈에 보내서 보냈어요. 근데 얘가 올 때 어떤 상황으로 왔냐면 이 팔이 이게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랑 한 12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 이제 얘는 군대 갔었고 정말 키 작을 때 군대 갔을 때 그 봄 모습인데, 만난 10년 넘게 넘어서 만났지만 한 1cm도 못 크고, 얘가 키는 1cm도 못 크고 오히려 이 손은 불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야, 네가 어찌다가 이 키도 야 키는 1cm도 못 자라고 이 팔은 이게 뭐야 하니까,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이게 팔이 불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 생명을 줄 수는 있어. 너한테 소중한 거 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선교센터 갔는데, 그 가기 전에 막 저랑 엄청 세게 싸웠어요. 그 마약을 막 그 화장실에다 변기통에다 부리고 막 하니까 나를 막 죽일년 살릴년 하고 미친년이 부모 형제 다 배반하고 오더니 무슨 정신 돌았다는 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그 선교센터 보냈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그 전화해봤어요. 제 동생 어때요? 나 솔직히 저는 얘가 빨리 변할 줄 모르고 막 무서워서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했더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지금 하나님한테 꽂혔어요. 그러니까 마마마 어쩌다 이런 일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셨더라고, 다 고쳐주셨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수 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요 손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말씀,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막에 기도했더니 이 팔을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얘가 완전히, 올 때는 막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도 다 끊고 그다음 이 성경에 완전 몰두해서 산대요. 그러면서 야, 저 악마 정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그러니까 저처럼 똑같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북한 땅에 당하는 고통을. 그러면 빨리 가서 하루에도 빨리 가서 우리 엄마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얘가 이제
5개월 만에 이제 훈련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거의 이제 10년 정도, 9년 정도 지났어요. 그때 나는 내 나름대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주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내가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교만했었어요. 솔직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맹꽁이라고 소문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불러와서 난 요셉이야 막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막내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막내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그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이 다운됐나요? 아니면 업데이트 됐나요?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술술 소식 알고 싶은데 하나님 좀 소식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 길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내 동생을 이렇게 그 신앙, 그러니까 나는 내 동생이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떤가 그게 대해서 그것보다도 신앙이 업데이트 됐습니까? 다운됐습니까? 요렇게 내가 이제 막 교만하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또 주셨어요. 올해 2019년 1월 작년이죠. 지난해 1월 달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내 동생이 정치범수행에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막 내가 막 이 땅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목숨과도 얘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소식을 두는 건 막 이상한, 거기서는 이상한 소리라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잡혀가니까 이상한 소리, 정신병자 소리 하다가 정치범수행에서 끌려갔다 이러던가,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얘가 목숨 바쳐 신앙을 지켰구나. 그 이제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다른 저 총진 직결선 이런 데 갔더라면 나는 아우 내 동생에 대해서 더 이제 막 그런 그 마음이 아프고 하겠는데, 얘가 정치범 수용소 끌려갔다 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주제 돼가지고 이 벌레보다 못한 이 먼지보다 못한 이 죄인 중에 계신 내 주제 돼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아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 정말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끌려갔는데 정말 나는 내 주제 돼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 자유로운 이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생의 신앙이 업데이트 됐습니까? 다운됐습니까? 내가 이게 무슨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 죽은 큰 동생보다도 이 막내 동생이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죽음은 순간에 훅 죽지만 정치병 수용소는 어느 순간인가 야 나와 해가지고 가서 실험용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당하는 그런 실험 대상자들이 정치병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받을지라도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인 중에 계수 이 가족 중에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인 중에 한 명이 우리 가족 중에 아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그 정말 8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갇혀요. 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그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저들이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서 네가 수고했어 나에게로와 한다면 에녹처럼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내 동생을 만났을 때 누나는 그래 그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땅에서 뭐 하다 왔어? 그렇게 물어볼 때 그래 나도 너한테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왔어.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정말 주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더욱더 이제 뭐 정말 막 지금 상상하면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를 내가 정말 내 당분간 잊고 살았구나,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저를 깨닫고 뉘우치며 이제 기도하는 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우연히 이 말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또 성령님이 시키는 할게요. 그 5월 달에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20년 만에 이제 만났던 그 저희 가족이 친 형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접기도 시키라는 그런
또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 근데 그때 저희 탈북민들은 다 알아요. 그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 그 전화가 다 도청당해서 정말 하나님 말만 한 번만 하면 나오면 그 연결해 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저리 끌려간다는 거 아는데 저한테 영접기도 시켜주라는 그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21년 만인데 이러다가 또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또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제가 그 저희 가족한테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야, 너무 신기하게도 그 시간만은 하나님께서 딱 주관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잡음도 하나도 없었고 마지막까지 저희 가족이 이제 그 아멘 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하나님께서 옥토바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개척하게 되었고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북한 우리 가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또 북한 땅에 저희도 또 한 가지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이렇게 페트병에다 쌀 성경책 달라 이렇게 그 보내는 그런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과 많은 분들 걱정과 또 많은 이제 이렇게 반대도 좀 있어요. 하지만 그 쌀을 먹고 온 분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 정보를 들었는데요. 그 성경책 한 권이면 저 북한 땅에서 굉장히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끊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희는 그 속에 성경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을 끊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정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와 정말 불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지날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열방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25년 전에 코리라는 북한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연단을 주셨지만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건 이 코레나 식구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레나의 치료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이 코레나 예방약은 없어요. 코레나 예방약은 신구약 하나님 말씀이고 치료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군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그 저 북한 땅 김씨 일가와 같은 그 이단에게 포로당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정말 순서 없이 전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이 말하면 다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 북한 땅과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프시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욕대야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그 치료와 예방이 없다는 것을 온 만민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온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얼려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참 우리가 가슴이 먹먹함을 느낍니다. 정말 가족들이 너무나도 또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참 우리와 같은 한 동족이요, 가족 친척인데 북한 땅에서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오직 소망은 우리 크리스탄 김 전도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 새 사람 된 것처럼 북한 동포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간증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 이 십자가의 복음 듣고 우리 크리스티나 김 전도사님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간증과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유를 너무나도 누려서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백성들은 그 땅에서 태어난 것밖에는 죄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옥같이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 못 믿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살리신 귀한 백성들이 온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속히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마음껏 예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로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과,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저 영혼들 속히 살려주시옵소서.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2,5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다 복음 듣고 전국 백성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또 우리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혹시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셔서 우리 크리스나 김 전도사님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다음 주 화요일 10시 10분에 만날 때까지 저랑 한 가지 이런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또 집에 있고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하고 어려운 그때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화로 하셔도 좋고 우리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21년 만에 통화됐는데 잘못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진짜 천국 생명 주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왜 못하는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염병이 들어오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가족 친척 또는 부모님 중에서 어르신들에게 전화로라도 안부 전하며 다른 얘기보다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를 따라서 지금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 시간에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 잘 들어두셨다가 이번 주에 한 세 분 이상 여러분 전화로 또는 만나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파워포인트로 나오고 있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우리에게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벌써 수만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라도 우리가 죽음이 온다면 어떡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는 날짜는 정해졌지만 떠나는 날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서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또 노년기를 통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젊은 분들도 많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인가요? 정말 이제는 자유로워질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어야만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여러분들 다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영생의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값없이 거저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고 영생 선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값 없이 은혜로 거저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 역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영생의 선물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천국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강도와 강간과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꼭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이런 사건 아니래도 성경의 기준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살인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신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 자에게 간음을 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거나 또는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하루에도 수백 번이 넘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루에 세 번만 죄를 짓는다 해도 1년이면은 천 번이 넘고 90년을 살면 9만 번 이상은 죄를 지어요. 아니요, 우리는 수백만 건 이상 죄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 못 살아나듯이 누군가가 반드시 건져줘야 살아나듯이 이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다가 그리고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북한 동포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바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죄지었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의 대가와 결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죽이 주심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요. 제가 이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죄짐을 지고 짊어지고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 김 전도사님이나 우리 북한 동포나 전 세계 어떠한 사람도 다 이렇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무거운 죄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면 됩니다. 아, 내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이 고백대로 기도하시면 바로 우리 크리스나 김 전도사님께서 북한의 가족에게 이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했을 때 그분의 생명은 이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주님 품에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복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다시 태어나 영생을 받는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 친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북한 문이 속히 열려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